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누적 관객 수 380만 명을 넘기면서 그동안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중 최고의 흥행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우린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이겨!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어제 오전 관객 수 381만 명을 넘어서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1위였던 너의 이름은의 기록을 6년 만에 깼습니다. 지난 1월 개봉한 슬램덩크는 여전히 흥행 중인데요. 다른 애니메이션 영화와는 달리 더빙판을 찾는 관객들도 많았습니다. 슬램덩크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도 인기몰이 중인데요. 최근 개봉한 귀멸의 칼날, 상현집결 그리고 도곡마을로가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모레 개봉하는 스즈메의 문단속은 예매율 정상에 올라 있습니다.